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이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념 파괴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그 스윙의 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고정관념을 파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는 스윙이 더셀 것이냐, 당기는 스윙이 더셀 것이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가 레슨 받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서 쭉 스윙은 끌고 내려와서 치고 쭉 뻗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쭉 뻗으려고 하다가 쉐이크도 나고 우측으로 밀리는 스윙도 하고 정타를 치는데 이상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잘안 맞아요. 그런데 한번 맞으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스윙을,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뜨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스윙을 좀 뻗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좀잘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과연 스윙을 이렇게 미는 것과 이렇게 당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 충격에 휩싸이실 겁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미는 것이 셀 수도 있고 당기는 것이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당기는 스윙이 훨씬 더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선수들은 스윙을 할때 치고 피니쉬를 이렇게 오는 형태가 아니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도는 중에, 끝까지 돌고 있는 중에 팔이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스윙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스윙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의 반경이, 선수들은 뻗기 이전에 어떤 스윙을 하냐면 백스윙 갔다가 팔로우스로 가는 이 위치까지 웬만해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건 간에 나는 돌고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몸이 회전하는 강력한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팩 순간 이후에 릴리스를 길게 뽑아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몸이 회전이 돌고 있는 중에 쭉 돌아주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멋진 푸시드로우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스윙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스윙을 할때 앞으로 밀어내셔야 됩니다. 회원님, 스윙을 할 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뻗는 듯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맞아, 인아웃 스윙이니까 뻗는 스윙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패턴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치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열심히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뻗었잖아요. 바깥으로 뻗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미 공은 출발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비거리가 배고픈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뻗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아웃 스윙으로 쭉 팔을 뻗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뻗고 그다음부터는 영차,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하면서 스윙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가, 사람의 몸은요, 힘이 거의 없어요. 뭐 전기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몸을 회전해서만 공을 쳐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이 몸을 좀 돌려야 힘이 나오는 걸 임팩 순간에 치고 뻗는 데에서 신경을 쓰느라고 내가 회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상급자가 굉장히 근력이 좋아서 회전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붙여서 쭉 뻗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비거리와 탄도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냥 안 돼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뻗으라고 하면 대체로 다 어떻게 치냐? 그냥 다운 블로우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똑바로 나가줘도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야 선수들은 쟤들은 어떻게 체격도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거리가 나나 모르겠어? 이런 건 여러분들은 내가 회전할 수 있는 이 180도에서 치고 멈추기 때문에 한 120도밖에 힘을 못 쓰는 거고요. 그들은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가건 쭉 가고 쭉 회전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는 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힘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에겐 틀린 스윙입니다. 행여나 어디서 내가 레슨을 받고 있는데 팔을 뻗으세요. 바깥쪽으로 밀어내세요. 그런 레슨을 받고 있다면 바로 환불 받으세요. 다만 그 레슨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돌아가는 회전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시킨 상태에서 그걸 시킨다면 그 레슨은 매우 훌륭한 레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의 회전에 대한 연습을 시키지 않고 오로지 뻗는 것만 시키고 있다면 바로 환불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뻗는 스윙을 하다 보면 또 겨드랑이가 번쩍번쩍 떨어지죠. 정타도 못 치는 최고의 악순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의 레슨의 정답은 무조건 잡아 당기는 스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드리는 정답입니다. 여기서 당기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기세요 하면 이런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린 동작이에요. 제가 당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쭉 여기서 손만 이렇게 당겨서 치키닝 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쭉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동력원은 몸통 회전도 있겠지만 팔 회전도 있죠. 그런데 몸 회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 쭉 잡아당기는 스윙을 할 때 왼쪽으로 공이 날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쭉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178이면 나쁜 숫자는 아니고 또 계속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백스윙 들고 쭉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냥 무조건 치기만 하면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기본적인 스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기는 건 좋아. 그러면 옥 선생이 하라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타겟에 공략을 해? 오른쪽으로 섰어요. 또 저는 당겼어요. 그랬더니 우와 오 가운데로 오네. 오 거리도 나쁘지 않아. 에이 똑바로 서서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그게 무슨 골프요. 완전히 막 무슨 그냥 동네에서 뭐 그냥 좀 하는 사람들이 그 반 매는 동작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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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바꿔가면서 던지죠. 하지만 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당겨요. 제자리 당기면 왼쪽으로 날아가죠. 그런데 스윙을 이쪽으로 달 수 있고 이쪽으로 달 수 있고 발 붙이고 이쪽으로 달 수 있고 이쪽으로 달 수 있고 이쪽으로 달 수 있고 이쪽으로 달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발이 붙은 상태에서 상체는 자유롭게 돌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면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똑바로 출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측 보고 또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스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께 이건 덤! 그 덤은 뭐냐면 회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은 반드시 당기는 스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옥스윙 2022 2022입니다. 어찌 보면 옥스윙의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옥스윙 2022에서는 클럽 페이스 조정을 통해서
페이드 굳이를 친다거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여러분께 소개가 될 텐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당기는 게 멀리 가는 것이고 당기는 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믿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 멤버십 분들은 2021년도부터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그런 영상들은 2022년도부터 여러분께 조금씩 조금씩 공개가 될 겁니다. 멤버십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서 일찍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념 파괴 레슨, 여러분들은 무조건 쭉 밀어야 멀리 나간다고 믿었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지속적인 회전이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강제로 회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당겨야 잘 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lf Lesson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